유튜브 양념양으로 검색해주세요.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요. 턴이 정말 이쁘게 하시네요. 턴을. 평양 핵.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요. 네. 자명. 네. 킥과 팔 동작을 같이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킥을 먼저 하셨나요, 근데? 아, 킥을 먼저 하셨네요. 아, 굿입니다. 네. 조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속도, 지금 이 뻗은 속도를 그대로 조금 더 유지해 주세요. 한 1초 정도는 그대로 더. 너무 빨리 차셨어요. 도피킥과 자명 동작을. 호흡이 안 되셔서 부족하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참아주세요. 한 1초 정도 쭉 더 밀어주세요. 그리고 돌핀킥을 한번 제대로 저병 출수킥 하는 것처럼 제대로 빵! 차고 팔 동작을 빵!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 차이도 그렇게 안 납니다.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겠죠.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네, 다시요. 네, 빨랐네요. 다시요. 쭉, 탕. 차고, 팔 동작 쭉. 이제 팔 동작이 이제 딱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지금 딱. 응? 그러면 훨씬 더 뭔가 쭉쭉. 힘을 제대로 쉴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아, 잠영 제대로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합격이요. 합격입니다. 플러스 10점. 플러스 20점. 플러스 30점. 플러스 40점. 오케이. 합격. 다시요. 오케이. 8번 걸렸네요. 실례지만 수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10년은 넘지 않으셨을까요? 한 10년은 넘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되세요, 수력이? 아, 그렇죠. 아, 10년쯤 되네요. 예. 10년 좀 되신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요거 좋아요. 딱. 요렇게. 벌려서 이제 캐치 동작이 흘려보내면서 이제 캐치 동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걸 조금 더 이제 단거리식이나 이런 게 좀 더 파워풀하게 하시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흘려내리면서 안을 때만 힘을 쓰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요 타임 박자로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충분히 어떤 팔 동작에서 그렇게 못난 동작이 아니라, 응? 조금 더 뭐 캐치 동작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면 조금이나 뭔가 그런 것도 조금 생기겠죠. 근데도 지금은 그렇게 캐치 동작이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 요 캐치 동작, 팔을 벌려지면서 상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가슴을 눌러주면서 유선형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턱, 머리가 들리는 동작이 아니라 턱이 들려 올라가는 동작이 되겠죠. 이 상태가. 그리고 턱이 올려 들어간 상태에서 이 팔 동작이 이제 안으면서 가슴을 이제 들면서 상체가 이제 들어 올려지겠죠. 요렇게. 응? 턱은 들려 있다가 안으면서 상체를 갖다 붙일 거예요. 막. 요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머리가 완전히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턱을 이렇게 갖다 붙일 건데 여기서는 약간 이거는 약간 물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움츠리지 않나? 너무 지금 움츠렸지 않나? 완전 막 어깨가 너무 움츠려있지 않나 보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지금 보시면 가슴 앞쪽으로 이 팔꿈치 선이 물론 정면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팔꿈치 선이 너무 이 가슴 앞쪽으로 늘어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가 약간 움츠거려요. 그래서 불필요한 동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붙이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붙이려고 하지 않나.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마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안 붙이죠. 여기서는. 근데 약간 지르면서 약간 붙이는 요 동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동작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가지고 조금 뭔가 그래도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가지고 조금 더 그래도 뭔가 이런 자세가 안 나오게 좀 하시면 안 될까?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미국의 레베카 소니 평양 100, 200 거의 200인가요? 거의 1등인데 요 선수를 보면은 팔이 벌려져 있어요. 팔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깨는 이렇게 들리는데 완전 이렇게 움츠러드는 느낌은 없어요. 어깨는 들려요. 근데 완전 이렇게 움츠러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요 동작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 동작? 요 동작도 괜찮아요. 팔이 붙는다는 느낌이 없죠, 여기서. 팔꿈치랑 팔이 붙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지를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붙여가서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근데 평영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팔 동작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느낌이 다 나요. 그런 느낌 나요. 이렇게 꼭 이런 느낌 납니다. 나요. 다 이렇게 나요. 근데 이게 이거냐 따라지. 완전히 이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건 아닌데 이거냐 아주 미세한 동작 하나가 수영에서는 몸 동작을 조금 더 눈을 말하죠. 저는 아주 조그맣고 미세한 동작 하나가 이 자세를 조금 변화시킨다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동작에서도 아주 작은 미세한 동작 차이 하나가 요게 요것만 딱 돼도 그 나머지 자세를 조금 더 잘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도 필요한 동작이 되죠.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정면으로 봤을 때 또 모르겠죠. 근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플러스 점수는 팔을 뻗으면서 다리를 접는다는 거. 팔을 뻗고 다리를 접는다는 거. 그리고 팔이 들어가고 상체가 들어가면서 발차기가 시행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합격 플러스 10점, 20점 드립니다. 팔 쭉 뻗어 있고 머리 상체 다 물속에 입수되는 시점에서 발차기 하는 딱 요거 타이밍 합격.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접영 입수 발차기에서 제가 저번에 아까도 말했죠.
저변 입수 발차기 때도 이 정도 타이밍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 딱팔 들어가고 머리 들어가고 이제 발차기가 시행되는 딱요 타이밍 딱 눌러주는 상체가 들어갔을 때 발차기를 눌러주는 딱요 글라이딩 딱 웨이브 딱요 타이밍이 평영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죠 지금. 딱요 타이밍 딱요 타이밍. 딱, 딱이 타이밍. 들어갔을 때 발차기를 한다. 딱이 타이밍이죠. 이게 저변 입수 발차기 타이밍과 평영 입수 발차기 타이밍이 거의 저는 비슷하다. 눈이 강조를 했었는데, 입수 발차기 그 느낌, 타이밍 박자 느낌을 아시니까 평영 발차기도 이렇게 그냥 곧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이 부분도 저번 둘다뭐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돼도 그 느낌을 알거든요. 상체가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밀어주는 느낌을 딱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접영이든 평영이든 하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체가 들어가는 동작에서 발차기를 하는 동작은 요 접영과 요 평영 이두두개 동작이니까 아마 하나만 알면은 하나는 좀 따라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 들어가면서 발차기 하는 것보다 그래 넣고 발차기해서 밀어주는 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살짝이지만 평영에서는 발차기는 살짝 쿵 웨이브 가슴 또 눌러줍니다. 허리 반동 톡 줘가지고 발차기 이렇게 해요. 살짝 요렇게 살짝 한번 엉덩이가 살짝 톡 살짝 튕겨져요. 그리고 이제 웨이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러고 가슴이 상체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싹 끌어놨다가 이렇게 살짝 이 살짝 쿵 요렇게 요 동작이 됩니다. 이게 이것도 물속동에서 보긴 봐야 되는데 요렇게 살짝 눌러주는 거. 약간 이 아래로 눌러주면서 발차기 하는 거. 요거. 여기서 눌러주면서 여기서 발차기 하는 거. 요거. 쓱, 아래로 빨려 들어가지만 나는 공기를 못 뿜고 있기 때문에 부력으로 인해서 상체 부분이 쓱 뜨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타이밍도 잡고. 합격. 평영은 합격. 그리고 이 찌르는 각도는 찌르는 각도는 지금 뭐 물살이 많긴 많지만 너무 아래쪽으로 찌르는 게 감이 있긴 있어요. 너무 아래쪽으로 찌르는 감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어요. 선수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잘 됐다, 잘못됐다를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 동작이 또요 동작에 맞춰서 그만큼 끌어가는 동작, 몸을 최대한 끌어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많은 힘과 많은 이 상체의 힘, 팔 동작의 힘, 상체 허리 눌러주는 힘, 그리고 발차기를 끝까지 밀어내는 이 허벅지의 근력적인 힘, 어떠한 부분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박자를 조금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박자를 단거리 평영보다는 조금 빨리 할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속도도 밋밋하겠지만 그래도 늦어요. 속도가 밋밋하지만 늦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글라이딩 요게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됐다 잘못됐다 자세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손끝이 물속에 들어가잖아. 근데 레베카 소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끝이 거의 정면으로 이렇게 찔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면이 이쪽에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머리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들어가면서 같이 눌러가는 거. 찌르는 시점에서 분명히 앞쪽으로 찌른다는 거 보이시죠? 근데 또 다른 선수들은 또 달라요. 이 선수는 또 이렇게 했지만 다른 선수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 선수들 이렇게 그냥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냥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잘하세요, 일단. 잘하십니다. 일단 평영은 네 가지 영법 중에 제일 힘이 있어 보이고 동작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 발차기가 좋아서 그런가 발차기마다도 쭉쭉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면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하시려면 정면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밋밋하지만, 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시니까, 그 우상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응? 그럼 좀 따라서 좀 하시면 되겠죠? 팔꿈치도 안 붙이고, 이제, 응? 붙이세요. 아니, 나는 내 우상 안 붙이던데? 안 붙이던데?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안 하던데? 이렇게 하던데?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쉬운 건 상체 동작이 너무 움찔거려서 조금 비효율성이 약간 있지 않나? 그거 하나 됩니다. 아,